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다가 이게 저 맞나? 이게 맞죠? 보시면 맞아요. 제가 몇 번 검증을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사마리엔입니다. 오늘도 긴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어제 긴급으로 24년 전기차 보조금 발표 내용을 공유 드렸는데요, 급하게 올려드리다 보니까 제가 미처 놓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또 급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어제는 급하게 내용 전달 위주로 해드리냐고 못했던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에 실제 보조금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계산을 어제 못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상 보조금을 직접 계산을 해서 알려드려 보고, 또 계산기를 제가 만들다가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했어요. 와, 진짜 이거 보시면은요, 와,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올해 보조금 정책 내용이 말 그대로 테슬라 적용용이다 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잖아요. 헌데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또 대박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산기 만들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부분은 뒤에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면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해 전기차 보조금 발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안 다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아예 모르시면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어제 올린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는 쪽 상단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모델 3 하이랜드 이제 구매 가이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엔 오늘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산기를 만들어 왔어요. 자, 계산하는 법은 제가 그 어제 올려드렸던 24년도 보조금 내용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설명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수식입니다. 굉장히 항목이 많아요. 엄청 복잡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가 빠르신 분들도 그냥 한두 번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어저께 좀 헷갈렸고 잘못 알려드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정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항목으로 성능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능 보조금, 작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만 원으로 줄었죠. 테슬라는 고성능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400만 원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제 RWD 롱레인지 퍼포먼스인데 아마 롱레인지하고 퍼포먼스는 다 받을 거예요. RWD는 올해 환경부 인증이 382kg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차감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차감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실제로 받았던 내역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감되진 않아요. 보시면 제가 작년에 이게 저기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이 총 보조금으로 제가 경기도인데 740만원 받았어요. 기본 보조금으로 한 51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깎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깎인다 라는 부분들 보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90만원 정도 이렇게 RWD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배터리 안전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OBD가 장착되면 20만원 더 주겠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게 없습니다. 현기차는 있어요. 현기차는 있고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택하면 영원이고요. 그 다음 재밌는 게 올해 신설된 내용들인데 배터리 개수, 환경성 개수, 사후 관리 개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수식을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게 있더라고요. 자, 이 수식을 보시면 성능 보조금, 기본 보조금에다가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더한 금액을 있을 거죠. 거기다가 배터리 효율 개수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배터리 환경 개수라는 걸 거기다 또 곱해줘. 그리고 사후 관리 개수라는 거를 또 곱해줍니다. 세 번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한 방, 두 방, 세 방 먹이는 거야.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리터당 한 400W 정도 됩니다. 그러면 0.7, 한 30% 정도가 차감이 될 거예요. 환경 개수는 글쎄 이건 정확히 나온 자료가 없는데, 뭐 이것도 뭐 테슬라를 겨냥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요거랑 좀 비슷하게 한 3등급 정도 차감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사후관리 개수 같은 경우는 뭐 좀 차등화가 되긴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적용받았던 기준으로 보면 크게 차등이 없었던 걸로 봐서 그래도 테슬라 지수가 그렇게 낮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배터리 개수는 0.7, 환경성 개수도 0.7, 사후관리 개수는 뭐 일단 1.0인데요 요거는 뭐 0.7을 곱하고 또 0.7을 또 곱하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죠. 이걸 제가 어제 놓쳤어. 한 번만 곱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확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보조금. 이행보조금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현기차는 받을 수 있지만 테슬라는 받을 수 없습니다. 빵이고요. 자, 충전 인프라 보조금. 요거는 이제 200기 이상 설치한 기업은 40만원을 지원하긴 하겠다라는 건데 아마 테슬라는 40만원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으면 이것도 빵이죠. 이제 받는다 가정하고 40만원. 그 다음에 혁신기술 보조금. 요거는 V2L이라고 하는 기술 지원해주는 건데 요것도 현기차에만 달려있죠. 자, 그러면 요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현기차는 있겠죠. 예, 없어요. 없어요. 아니, 50만원구나. 예, 현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없습니다. 빵. 자, 사후보증지원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마 AS 기간 늘려주면 추가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글쎄요, 10년에 50만 킬로? 와, 진짜 이게 50만 킬로를 무상보증해주는 제조사가 있을까요? 와, 이게 참 사람들이 너무해. 다행히도 요거는 총 지원금에서 빠지진 않고 65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3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50만 킬로 무상보증해주는 제조사는 없겠죠. 30만원 받자고 없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RWD 같은 경우는 일단 5,500만원 이하로 출시된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마 5,499만원. 뭐 어쩔 수 없이 출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볼 때는 이 보조금 정책 때문이라도 참 하이랜드 판매가 저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5,500만원 이하라고 생각하고 100% 하면은 자, 보시면 230만원 정도 가 나옵니다. 국고보조금이에요. 국고보조금. 네. 제가 어제 계산했을 때 한 300만원 정도 계산했는데 제가 이걸 한 번만 곱했어. 이걸 한 번만 곱했어. 곱하고 또 곱하고 또 곱해야 되는 걸 제가 놓쳤어. 와, 이렇게까지 진짜 심하게 한다고? 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진짜 두 번, 세 번 죽이는 건데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 현대차 아이오닉 한번 볼까요? 아이오닉 일단 뭐 여기는 제가 계산기 안 넣어놨지만 뭐 다 받겠죠. 배터리 안전 보조금 받을 겁니다. 그쵸? 뭐 배터리 개수 당연히 M 배터리로 들어간 모델들 다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 개수 100점 받을 거고요. 이행 보조금 당연히 현기차는 받습니다. 충전 인프라 보조금 풀로 받을 거고요. 혁신 보조금 V2L 있죠. 받을 거예요. 사후 보증 지원금은 없을 겁니다. 그쵸? 자, 아, 이거 제가 이거는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다 있다고 치고. 자, 이건 100%로 해볼게요. 자, 650만원. 650만원을 다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를 기준으로 300만원. 이것도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발표가 되면 좀 바뀔 수 있겠죠. 아마 전년하고 동일하거나 혹은 소폭 축소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국고보조금 지급률 만점 받았으니까 지자체 보조금도 다 받습니다. 300만원. 그러면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950만원 다 받겠네요. 진짜 다 받겠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RWD로 다 세팅해 볼게요. 자, 배터리 안전 보조금 없고요. 0.7, 0.7 곱해주고요. 사후 관리 개수는 저는 그냥 놔뒀어요. 자, 그리고 이행 보조금 안 없고요. 충전 인프라 보조금 있고요. V2L 없고요. 자, 이렇게 하면 230만원 정도. 지자체 보조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일단은 23년 기준입니다. 23년 기준. 자, 23년 기준으로 기준 금액을 적용을 해볼까요? 23년도 저희 경기도 기준으로 한 3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럼 300만원에 이게 그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의 지급 비율만큼 지자체 보조금도 차감해서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230만원이잖아요. 이게 비례지급인데 결국은 보면은 전체 650만원 대비 결국은 36%예요. 36% 정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지자체 보조금은 한 107만원, 106만원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 하이랜드가 5,500만원 이하로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약 한 330만원에서 많이 받으면 3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받았던 계약서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작년에 이 받을 때 보조금으로 총 740만원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너무한데? 반값도 안 되는데, 반값도? 와, 자,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계산해보다 깜짝 놀랐어.
자, 그러면은 34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죠. 자, 롱레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롱레인지하고 퍼포먼스는 3원기 배터리, 그러니까 NCM 배터리가 들어가죠. 자, 일단은 성능 보조금 다 나올 거고요. 배터리 안전 보조금 당연히 없을 겁니다. OBD가 없으니까. 배터리 개수, 환경성 개수, 요 부분이 달라요. FP 배터리하고 다릅니다. 자, 여기서는 플러스 효과가 있어. 이행 보조금 없고요, 똑같이. 충전 인프라 보조금 있고, 혁신 기술 보조금 없을 겁니다. 대신에 롱레인지나 퍼포먼스를 선택하시면 차량가가 5,500만원이 넘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률이 8,500만원까지는 50%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차감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시면 220만원이에요 그리고 쭉쭉쭉쭉쭉 계산을 하면 한 320만원에서 330만원 정도? 롱레인지 보조금이 320만원에서 330만원 요 정도죠. 다시 돌아가서 다시 RW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개수만 달라집니다. 지급률하고. 자, 어떠세요?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차이? 네. 밖에 안 날 것 같아요. 와,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RWD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5,500만원 이상으로 출시가 되잖아요. RWD는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지급률도 50% 미만으로 깎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엄청 깎여요. 보시면 이렇게 깎입니다. 지급률이 50%가 돼버리면 롱레인지는 거의 300만원 이상을 그래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LFP 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산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 모델보다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아마 5,500만원을 절대 넘겨서 출시되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는 뭐냐면 모델 Y RWD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국내에 모델 Y RWD를 사전 구매하시고 아직 차를 받지 못한, 인도 받지 못한 분들도 거의 2만 명 가까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문제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그대로 만약에 차를 받는다고 하면 올해 정책을 적용받으면 얘가 50%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작년 보조금 거의 700만 원 돈 받던 거에서 지금 거의 200만 원도 못 받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와, 이게 맞나? 진짜 맞나? 이거 완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다가 이게 전처 맞나? 이게 맞죠? 보시면 맞아요. 제가 몇 번 검증을 해봤어요. 650만원에서 지금 해당되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고, 물론 이제 배터리 효율 개수, 그 다음에 환경성 개수,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몇 점을 적용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디까지나 제 예상치기 때문에 아주 이 금액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수식은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틀린 부분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야. 아, 어떡하죠? 참, 와, 이렇게까지 법안을 짠다고? 일단은 총평을 드리자면, 아, 이거 완전 테슬라 저격 정책 맞는 것 같고요. 어제까지 뇌피셜이었는데, 자, 이 정도면 빼박 아닌가?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국산 LFP 배터리, 대표적으로 CATL이 되겠죠. 이 회사에서 나오는 배터리 사서 차 만들지 말아라 라는 얘기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현기차를 위한 보조금 정책이었다면 올해는 국산 2차 전지 업체들을 위한 정책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사업 보호하자는 거 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좋은 취지라는 걸 공감해요. 문제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사실 전기차 인기가 좀 시들하잖아요. 전기차 보급 늘려야 된다, 뭐 정부에서는 계속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저렴한 전기차는 팔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고객들한테 전기차 사라고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맞나 싶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으로만 보조금 정책이 짜여졌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공급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서민들, 소비자 역시도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걸 완전히 묵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계산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요, 일단 테슬라 구매하시려는 대기 고객분들 있으시잖아요. 아, 죄송하지만 구매 전략 제로베이스에서 완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일단 이 보조금 정책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RWD 구매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출시가 자체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RWD, 롱레인지 퍼포먼스 각각 얼마에 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구매해야 되는지 어떤 게 혜자일지 완전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은 테슬라 쪽에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완전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이 매번 환경부가 일론 머스크 형한테 통수를 크게 맞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일단 선빵 제대로 날린 상황입니다. 자, 어떤 반격의 카드가 나올지 완전 두뇌 싸움도 재밌어지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아, 참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좀 오바를 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저도 머리가 굉장히 아프네요. 갑자기 드릴 말씀이 정말 많아졌어요. 당분간은 제가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관련 이야기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매 가이드 영상도 최신으로 이제 나오면은, 정책이 나오면, 차량가가 나오면 이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하셔가지고 최신 소식 놓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여러분의 의견 오늘도 되게 궁금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너무 궁금하니까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토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